패스트 트랙 당시의 상황은 온 국민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우한가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 차계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아,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아,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.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두 분이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같이 함께 나와서 조사받기를 원합니다.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, 이것은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 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.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법원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다라는 측면에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. 황교안,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피고발자들, 양 대표들을 무너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 탄압을 우러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다.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.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억울하시다면 설령. 억울하시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나오셔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억울하다고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나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뭔가 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. 아, 글쎄요. 제가 뭘 얼마나 소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때에 본 대로, 느낀 대로, 사실 그대로를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. 우한가 앞에서의 부분은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나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